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강서구가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위한 생활 방역 체계를 이어갑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허준 박물관과 경제정선미술관은 개인 관람 위주로 시간당 50명 이내로 제한해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회원부터 제한된 형태로 시범 운영한 뒤 21일부터 정상 운영하며 실외 체육시설은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운영 시간과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강력하게 적용해 운영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구립도서관은 지난 8일부터 출입 시 발열 체크, 방문 대장 작성,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개별 시설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 준수 안내와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지금까지 대처해왔던 과정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회 재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